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그걸 하나하나 줄이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더해져서 결국은 국민통합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. 대전이 초인류 도시,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그 나섰는데 대전이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. 오늘 청취하신 내용과 논의하신 내용을 우리 협의회 논의 과제로 채택하도록 하겠는데,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대전을 떠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? 대전 광역시를 위해서 그 청년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.